한 바퀴 삥 도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원래 경기도 광주에서 건너편에 있는 양평을 오가는 수청리 주민들의 교통수단인데요. 때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공장이네. 네, 저기 간이 선착장이 됐죠, 저기는. 어렸을 때 이거 타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런 배가 아니고 뭐, 강 얼고 그러면 이제 얼음을 건너서 얼음을 위로 걸어서 이제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올해는 예, 예. 아이고. 그 어릴 때 그런 소년이 이제 선장이 되셔가지고 아 좋네요. 마을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수청호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한강 물길이 멈춰 쉬는 곳 바로 발당호입니다. 이 일대를 가득 메운 그윽한 향기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울창한 나무들이었습니다. 붉은 가을빛을 닮은 열매가 알알이 달려있더군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아, 이게 커피 열매입니다. 아, 커피 열매. 커피 열매. 아, 배추 아니에요? 네. 커피예요? 커피 나무였어요. 아, 커피가 재배됩니까? 네. 우리 시험 재배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 커피 나무를 처음 봤는데. 좀 따시는 방법이 가장 고급 커피를 따는 핸드피킹 기법입니다. 아, 이게요? 예. 쉽게 말해서 그 잘 익은 열매만 골라서 직접 따는 거예요. 어떻게 익은 거죠? 아, 무슨 핸드라 그랬죠? 그거예요. 네. 빨갛게 익은 거. 핸드피킹이요. 보통 딸기가 12, 13 정도가 나오는데 15 이상 나오니까 당도가 아, 커피 열매 그냥 그 먹습니까? 네, 먹어도 된대요. 커피 쌓여있습니다. 한번 벗겨보세요. 당도가 좀 여기 있어요. 마지막 커피가 되는 그 원두네요, 여기. 예. 아, 저게 커피가 됩니까? 예, 예. 조껍질을 벗겨내야 이제 원두가 되는 거예요. 생두를 예, 예. 적당량을 얼고 갖고 온 거. 아, 굽는 거? 예. 적당량을 팬에 넣고요. 예. 저기 프라이팬으로 처음 구워봤어요. 바른 커피도. 예. 이 타지 않도록 살살 그렇죠. 흔들어주면서 이 원두를 볶아야 합니다. 예, 예. 어? 시간이 볶았어요. 지나면 이 원두의 색깔과 향기도 달라집니다. 느낌이. 저 콩 볶아놓은 거하고 똑같다. 똑같죠. 그거 그렇죠. 먹고 물 마시면 아메리카노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물 여기서 우유 마시면 우유 넣은 거죠? 라떼가 되나요? 자, 그래도 뭐 기왕이면 제대로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루가 되도록 원두를 곱게 잘 갈아줍니다. 물의 온도와 추출 시간을 잘 맞추면 드디어 커피가 완성됩니다. 이 진한 맛과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써요?